물었어 니에게 대답했어 니에게 써니 두 번째 인터뷰 우리 네 명의 써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마디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 프로그램 대표로 나온 우형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 프로그램 대표로 나온 서울지역 운영팀 이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지역 운영팀. 안녕하세요. 대전 충남 지역 운영팀 노인 프로그램 담당했던 한송이 써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EGEON팀 대표로 나온 SEGEON팀 장현아라고 합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나고 보니 내 프로그램이 짱이지 라는 주제로 12기 OB 리더 써니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인성과 이제 사회성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 어찌 보면 이제 저희가 책임져야 될 분야죠. 드림투게더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네. 초등학생 아이들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서 부모님의 손을 진짜 많이 타는 편이었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물 따르기부터 시작해서 단추 잠그기 뭐 이런 거, 그리고 나중에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이런 거 연습하기 이런 거 했었어요. SEGEON팀은 다른 지역 공사랑 좀 다르게 사회적 기업 대표님들이랑 컬라보를 해가지고 홍보 마케팅을 메인으로 해요. 되게 좀 약간 대학생이 과연 저거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이뤄내는 대단한 팀이에요. 벌써부터 이제 짱이다라는 짱이에요. 되게 열띤 그런 경쟁 구도가 보이는데요. 제 프로그램은 동화다. 동화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어릴 적에 이제 되게 좋았던 기억들을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제 봉사자로 있으면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의 그 기억 속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 프로그램은 이제 동화다. 얘기하고 시간에 화장실에 가시던데 좋은 거를. 아, 네, 그럼요. 화장실이 생각하기엔 가장 좋은 곳이라고 스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내 프로그램은 내가 만든 거. 내가 전 방금 들었는데 토론회도를 만드셨다고. 라이언이다. 사자 라이언인가? 예요, 예. 아, 라순이. 라순이. 이거 어디서 만 거죠? 이거 그 부산 치은선이가 뽑기로 뽑았어요. 우와, 네. 요거 마크 요거를 3만 얼마 주고 맞아. 12기지. 12기. 아, 이것도 나하고. 라이언 약간 중독되잖아요. 어르신 프로그램도 약간 중독돼요. 그래서 어르신 프로그램 엄청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라이언 엄청 인기 많잖아요. 라이언 엄청 인기가 진짜 많아요. 맞네요. 그거 증거가 12기 리더선이들이 일반 봉사자로 들어가는데 13기 할 때 다 어르신 프로그램만 들어가요. 맞아요. 그거 이유가 이걸 증명해주지 않나. 내 프로그램은 허겔이다. 허겔? 허언증 갤러리. 다들 아시죠? SE라는 거 자체가 좀 허언증이 있는 것처럼 약간 좀 이상한 거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 막 이것도 과연 얘네가 했나? 그런 게 좀 많은데, 근데 허언이 어쨌든 팩트에 기반된 거잖아요? 이렇게 허언 같지만 사실은 이게 다 팩트다. 과장을 했습니다. 아, 과장은 안 했는데 그냥 과장된 것처럼 너무 잘한다. 써니를 하면서 뭘 미루면 안 될까 봐 사람들이랑 처음 만나면은 이 사람들이랑 친해지려고 뭐 볼링 치러 가자 같이 뭐 같이 막걸리 마시러 가자 이렇게 말만 많이 하는 팀이 있는가 하면 바로 실행하는 팀이 있어요. 근데 말만 많이 하는 팀은 영원히 그렇게 만나지 못해요. 이게 생각보다 9주 10주인데 되게 짧아요. 이게 팀원들이랑도 친해지고 팀원들이랑 친해야지 프로그램 활동 결과도 훨씬 좋거든요. 미루지 말고 지금 많이 노시고 많이 즐기는 게 가장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희 팀이 지금 여태까지 뒤풀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고서 뒤풀이 하면은 다들 막 잘 끊기고 막 밤새 놀아. 좀 밤새 놀면 밤새. 그 생각을 못 했어요. 저는 일단 하고 싶은 건 다 하자예요. 되게 처음인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막 벽화봉사도 처음이었고 막 글 쓰는 것도 처음이었고 찾아서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돌아오는 게 많기 때문에 진짜 내가 아 이거 매니저님들이 없는 프로그램인데 그냥 제가 만들게요 하면서 그냥 막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맞아. 물었어 니에게 대답했어 니에게 물었어